자, 그다음 거대한 도전, 허망한 결과 봅시다. 요거 하고 문학은 저주인가 천직인가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거대한 도전, 허망한 연구는 전형적인 미국 문학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을 이야기합니다. 문학은 저주인가 천직은 유럽을 이야기합니다. 미국 문학과 유럽 이야기는 이렇게 다르다. 거대한 도전, 허망한 결과. 축자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이제 건너뛰게 말합니다. 한문명권은 산, 산스크리트 문명은 숲, 아랍어 문명권은 사막, 라틴어 문명은 바다에 가야 정신의 각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문학창작에서 줄곧 찬양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바다는 유럽 문명권의 가장 많은 소재고, 거기서 사람이 이룰 것을 이루고 찬양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해양소설이라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해양소설이라는 건 유럽 문명권밖에 없어요. 일본은 섬나라에서 바다와 굉장히 관계를 가졌지만은 일본 문학 작품에도 바다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산이에요. 동경 한복판에는 절도 무슨 산, 무슨 사 두고 났어요. 그것은 자연과의 관계가 문명의 전통이 난 이야기입니다. 일본도 산이지 바다 아니요. 해양소설이라는 대표적인 작품은 영국에서 만들어냈지만 미국에서 만들어냈어요. 야, 미국 문학은 뒤떨어져 있다가 해양소설의 명작을 내므로써 드디어 전면에 드러나서 찬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그 작품이 모비딕입니다. 모비딕. 그리고 노인과 바다입니다. 노인 메비딕은 허만 멜빌의 모비딕, 백경이라는 번역을 말해봅시다. 1851년에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노인을 약정합니다. 1951년, 꼭 100년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예, 미국 문학의 최고의 걸작이죠. 예, 백경에서는 선장 에브라함과 여러 선원이, 또 이는 늙은 어부 산티오가 한 사람이 백경의 여러 선원 가운데 한 사람의 에이하브가 백경을 잡으려고 떼쓴 내력을 목격자가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전개합니다. 뭐 그 요게 한 단락에서 작품의 구성 방법과 전개 방법을 비교한 것은 빼고, 백경은 거대한 흰 고개를 백경을 잡으려고 여러 대항을 누려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에이하브는 에이하브라고 해야 되겠네. 야, 이런 거 왜 틀리겠었냐 하고 또 나무려면 잘못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죠. 네? 백경에게 물려 다리를 잃고 어떻게 하든 백경을 잡을 과감히 넣었으나 실패하고 죽게 맙니다. 노인에서 오랫동안 고리 접지 못한 노인 산티아고 노인이 먼 바다에 나가 너무나도 큰 고기를 사고 배에 실지 못해 돌아다가 상어에게 다 뜯겨고 상실하고 만 이야기입니다. 둘 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감동을 줍니다. 야, 이게 세계 문학의 최고 걸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말하는데 안 그렇다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예, 두 작품 모두 대단한 위주를 가진 인간이 보여집니다.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합니다. 자주 인용되는 말을 들어봅시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 문을 맙니다. Take not to me, blasphemy, man. I will strike the sun if it insults me. 내가 신성모독을 한다고 말하지 마라. 태양이 나를 해치더라도 나는 태양을 쳐부실 것이다. 에이브라하브 하는 소리입니다. 백경을 잡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고 때문이다. 그런 백경을 잡겠다는 것은 신성모독이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일갈을 했습니다. 노인은 Man is not made for defeat. A man cannot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 사람은 패배하게 되어 있지 않다. 사람이 설사 파괴도, 육신이 파괴더라도 정신은 패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사람 물리적인 손상을 당하더라도, 식체가 상하더라도 패배하지 않다. 사람 패배를 모르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냈다고 감탄합니다. 이런 자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것이 작품의 제게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넌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훌륭합니다 하고 쌍수를 들어 말할 것이냐? 이에 대답은 작품에 있지 않고 독자인 우리가 내놓아야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해야 할 것인지 토론해 봅시다.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발현한 위대한 영웅을 우러보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할 것이냐? 위대한 영웅이 참혹하게 패배하는 비극을 오랜 고전 못지않게 수준으로 재현한 이런 작품을 높이면 가야 된다. 이게 세상에서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위대한 영웅이자 하는 욕망이 지나쳐 하나님이나 다른 신이 용서하지 않고 징벌을 내렸습니다. 비극이라고 하는 결말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복은 셀프다 나는 이런 말을 하는데, 예, 비극도 자기 셀프입니다.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연의 거대한 생명체는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줄 알고 사람은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참여하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 돈독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둘다 사실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연을 지배하라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황폐한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조금 겸손할 필요가 있다. 예, 기독교는 이런 말할 것입니다. 나는 더 말합니다. 자기를 모르고 분에 넘치는 도전을 일삼는 것은 허무주의적인 작태입니다. 제한이 불가능한 허무주의가 권력을 숭상하고 폭력을 휘두르면 자연의 생명체뿐 아니라 인류 처참한 지경에 이릅니다. 이두 작품의 도전은 자연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 관한 거기도 합니다. 인간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할 때 우리는 끔찍해집니다. 이런 폭거를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고 하면 파국에 이릅니다. 이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과 싸워서 대결할 것입니다. 싸우지 않자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여기 맞서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란 걸 깨우쳐줘야 되고 차등을 대등으로 바꿔놓아야 합니다. 거대한 도전은 허망한 결과에 이릅니다. 반드시 허망한 결과입니다. 도전이 거대할수록 결과는 더욱 허망합니다. 그 이유는 거대하다는 것이 거대하다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차등론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인 줄 알아야 합니다. 차등론이 지나쳐 스스로 파멸하면 밑에 있던 대등론의 층위가 나타나 다음 세대를 창조합니다. 이것이 역사 전개의 필연적인 과제입니다. 지금 모든 이야기는 오늘날 미국을 두고 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을 두고 이렇게 시비하면 너 나쁜 놈이다. 세상 요즘 좋다. 뭔가 욕을 들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작품에 대해서 시비하는 걸로 말은 그렇게만 하고 숨은 의미는 듣는 사람이 알아차리게 하는 게 옳습니다. 예. 같은 유럽 문명권에도 이런 비극이 있고 이런 작품은 문학 내부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문학이 그런 거대한 도전을 위한 나팔수 역할을 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문학은 저주인가 천직인가 것은 유럽 문학의 거의 중심에 놓인 이야기입니다. 유럽 문학은 문학 내부의 이야기를 문학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외향적이라면 이건 내향적입니다. 어떤 것이 더 좋아하느냐는 개인의 취향이지만 둘이 있는 것을 다 알고 둘을 비교해보는 균형된 시각이 필요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앞에 것보다 뒤에 것에 훨씬 많이 끌립니다. 영문학 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최고의 작품이라고 여길 때마다 야,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이야기다. 이쪽도 알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학생 시대부터 우리는 영문과 나는 불문과 학생인데 영문과 불문과 동문과 학생들은 늘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토론하고 뭐 이야기하고 말을 달라도 서로 또 강의도 듣고 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봤어요. 많은 영문학 하는 사람들은 영국 소설은 그만한 게 없고 모비딕이 세계 문학의 절정이다고 이야기해요.
또는 Woolman and See가 정점이다 이야기해요. 나도 감명 깊게 읽고 그건 아닌데 하고 생각했어요. 보드레를 읽어보고 토마스만을 읽어보자. 보드레로 토마스는 훨씬 사려 깊은 사람이다.